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싸가지 없는 민무식이 떠나왔습니다. 왜 웃을 빨리 방송해야지. 나 질문인데요. 척추협착증과 관련된 질환은 뭐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치매예요. 네? 조기치매. 조기치매라는 게? 네네. 치매가 원래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치매 증상들이 한 50세부터 치매가 조금씩 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 협착증 있는 분들은 그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 10명 중에 4명이 조기치매예요. 그런데 그 네. 조기치매라는 건 나이가 네. 젊었을 때 네. 왔다는 게 조기치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증상이 미리 오는 거죠. 빨리 오는 거죠. 치매 걸리는 사람들은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지만 그거 치매를 이렇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주위에서 그쵸. 들어봐가지고요. 그건 네. 참 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협착증으로 앓다 죽는 게 낫지 치매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사는 게 나이가 불안하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이 치매가 여기에도 오지만 척추에도 온다. 여기 뇌가 머리에서부터 척추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척수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까지인데 치매가 척추에도 온다. 척추 안에 신경에도 온다. 이게 학설이 하나 있고요. 난 이거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신경 세포들이 네. 지나가는 길목들이 막 찌꺼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만 쌓이는 게 아니라 얘네도 쌓인다. 이런 일도 있어요. 치매가 온다는 얘기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운동 범위나 이런 게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일을 안 하고 쉬면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사람 협착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협착증이라고 해서 운동 범위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자체는 뇌는 항상 살아있는 거라서 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둘은 얘가 먼저 와도 치매가 오고 치매가 먼저 와도 협착이 오고 협착이 먼저 오면 치매가 오고 얘네들이 친구예요. 그 부부가 저 다 친한 부부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정말 금술이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한 80 되셨어요. 허리도 굳고 되게 힘들어요. 남편분도 이제 그만큼 나이를 드셨고 근데 그때까지 남편분이 건강했어요. 또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폐렴 들어가셨어요. 폐렴으로? 네, 폐렴으로. 원인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협착증으로 저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한 1년 있다 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치매 걸린 네. 사람이 협착증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저 협착증을 치료를 해서 낫게 되면 치매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인께서 협착증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남편이 갑자기 들어가신 거예요. 네. 1년쯤 있다 저한테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협착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치료를 했어요. 네. 1년 있다 오셨는데 근데 그때부터 말이 이상하는 거예요.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그게 심해져요. 근데 한 3개월쯤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병도 좋아지는 게 생각보다 이분이 뭘 안 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도 좀 더디고 그 다음에 말도 없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점점 어눌해지는 거 아주 빠르게 뭘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협착증이라고 하지만 협착증도 반드시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 놔두면 병이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런데요 네. 내가 협착증을 알아봤잖아요. 예, 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기가 시작하고 누가 네. 뭐 네. 귀찮아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 네. 치매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 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사가 귀찮아. 맞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니까 약 처방이 늘어나요. 그럼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자게 되고 그 다음 운동도 점점 안 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울증하고 약물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걷는 게 싫어지고 인생 자체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척추협착증을 볼 때 잘못 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
협착된 사진만 본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전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 우울증이 있는지, 이 사람의 삶의 활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걸 먹는지,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다 관련돼서 어떤 병이 진단되는 것이지, 사실은 병이라는 게 하나의 사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네.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건 뭐 우리 옛날서부터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안광 선생님이 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사진만 보고 네. 뭐 한다 그러면 네. 물리적으로만 계산한다는 예,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세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예. 지금 협착증이 예. 뇌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예. 치매가 올 수도 있긴 있겠네요. 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죠. 안 움직이면 뇌는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또 무슨 예. 병 같은 게 있어요? 많죠. 우울증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릎 관절염이 심해도 치매가 많이 온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비가 말고도 다른 거 움직임이 저하되는 거 압박골절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치매가 많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조심해야 되는 게 수술을 하고 한참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치매는 확실히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몸은요 살아있고 계속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을 볼 때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하게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같이 평가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만 따라하는 치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옛말에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화불단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려운데요. 화는 네.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네. 단체로 온다 이런 얘기인데, 아, 예. 지금은 협착증이 오면 예. 그 뇌질환 쪽으로 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다 그 어르신들 하던 말씀이 예. 그냥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랑 그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저 종종 하는 눈치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 모르는 말씀을 신신 무서워하면서 저는 말을 빠져 무섭게 보는 거. 아니요 형님, 내가 문자 써서 기분 나쁘다 이거요? 아니요 형님, 형님이 사실은 문식이 형님이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형님도 요즘 왜 그거 안 해요? 뭐 마당놀이? 마당놀이 있지. 코로나 때문에 안 해요? 아니요. 왜요? 이제 예.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 그건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 아, 예.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해. 예. 그러니까 그 쉽고 편하고 이런 거를 다 젊은 친구들 배우가 있어야지 나 혼자 마당놀이 할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협착증이 빨리 걸리겠네요. 안 쓰면 바로 병이 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도 딴 데다 쓸 거지. 알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수아가도 그냥 고맙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관절 한다고 병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절은 다 망가져도 자기 관절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많은 거죠.